예, 최강욱비 소환과 관련된 협의 말고도 이렇게 새롭게 알려진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아이의 장학금에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장학금을 지금 교수님께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란 것이었습니다.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해서요. 이던 의원 조 전 장관이 노한준 교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한준 교수하고 그 조국 전 장관의 딸과의 관계는 이제 단순하게 그 저기 지도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만 보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우선은 노한준 그 교수가 그 조민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아, 내가 지도 교수를 맡겠다고 자청을 해서 지도 교수를 일단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문자에도 있습니다만 딸 성적에 대해서 그 조국 아, 수석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점수를 알려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조국 그 전 장관은 노한준 교수하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났지 사적으로 뭐 전화를 한 적은 없었는지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문자한 것도 그 드러났죠. 그리고 아, 장학금 문제가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 검찰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 여섯 번의 장학금 가운데 앞에 세 번 그 서울대 교수 시절은 문제 삼지 않고 아, 나머지 세 번,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걸 문제를 삼았는데. 6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네. 한 학기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인데, 그, 노한준 교수가 중간에 그 장학금 그 재원이 그 소진이 되니까 개인의 돈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개인의 돈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그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 구체적으로 민정수석이 된 뒤에 축하 문자를 아, 노한준 교수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거기에서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뭐 더 인원 일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장학금이라기보다는 그 조국 민정수석과의 아, 오간 문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장학금을 줬다. 이런 의혹을 이제 검찰은 그 적시한 겁니다. 하종대 국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글쎄, 성적도 좋지 않고 가게도 어렵지 않은데 조민에게만 세 번 연속 장학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랬더니 물론 공소장의 내용입니다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장학금을 타라 뭐 이런 얘기를 노한준 교수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노한준 교수조차도 아, 이 장학금이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자신이 떳떳하게 만약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면 그게 뭐 성적 우수자든 아니면 가게 곤란자든 야 그 네가 정식으로 신청을 해. 그러면 내가 심사를 해가지고 너한테 주마. 그래야 너도 떳떳하고 나도 떳떳하고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받은 거 좀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뿐만 아니고 노한중 교수조차도 아 내가 이걸 줌으로써 뭔가 대가를 바라고 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이게 내가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게 무슨 범죄, 큰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게 비리구나 하는 거를 자기 자신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줬다는 걸 스스로 실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1200만 원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조민 씨가. 근데 앞서 600만 원은 세 번의 600만 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고 그 뒤에 600만 원은 민정수석실 때 조 전 장관이 있으니까 이게 그 노한준 교수가 고위직을 바라고 뇌물을 줬을 거면 어떻게 박근혜 정부부터 그걸 예상하고 장학금 줬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전수료죄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될지한테 뇌물 주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그 뇌물이 사후에 이제 성립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돈을 받았다서 사전수료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직 공무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입직이 자체가 용이하진 않죠. 왜냐하면
돈 줄 때 이 사람이 공무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주겠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의 문제를 가지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받았던 그 액수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내, 저 공판 과정에서 다툼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툼이 좀 검찰 그 재판에서는 있을, 공방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나중에 받은 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저 민정수석 되기 전에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당연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만 기소를 한 거예요. 아하. 앞에 부분은 빼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혐의. 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던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가족 단체방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이 펀드 투자를 공유했던 것으로 또 하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먼저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이 부분 뭐 일단 이것도 재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공소장 내용만 보면 배정수 소장님. 네. 이 블라인드 펀드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가족 단체 대화방에서 이 펀드 투자 내용을 조 전 장관도 공유했다는 부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여론의 방향을 보면 물론 진영 간 대결 구도 때문에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먼저 불거졌을 때 어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조명을 받았냐면 바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던 거죠. 논문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계속 해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조국 전 조국 서울대 교수, 조국 교수가 교수로 이제 호칭을 한다면 예. 대부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느냐. 대부분 몰라요. 근데 그래도 민정수석이었고 또 그다음에 뭐 서울대 교수고 대한민국의 뭐 그래도 최고의 인재들이 간다고 하는 학교의 교수인데 이렇게 내용을 모를 수가 있느냐.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결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한 가지만 좀 더 지적을 하자면 이 대통령이 다른 여론을 떠나서 공직자 인사평가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와 관련된 인사까지도 이 검증을 하는데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잘 알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잘 알고 있는 진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예. 또 하나는 지인 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왜?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그 로펌을 통해서 인턴 증명서, 그 다음에 노한중 또 양산대 병원장인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그래도 이 정도 이 직위에 있는 사람, 또 서울대 교수라고 한 직위가 아니면 기담아 듣겠습니까? 일반인이 신청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청와대 내에 감찰 기능 자체가 상당히 무너졌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도훈 의원님, 또 네. 하나 짚어, 펀드 관련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됐음에도 조 전 장관이 부인, 차명 주식 알고도 숨겼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됐는데 백지 신탁도 안 했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뭐 있는 대로 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차명 그 주식을 코링크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 그거를 주식 보유로 하지 않고 그 동생,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거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공직자 윤리법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그 저기 논쟁점이 됐던 게 아, 조국 교수가 4천만 원을 아, 직접 그 부인한테 송금을 해서 예. 아, 그 돈을 합쳐서 그 WFM 주식을 싸게 샀다 이것이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아느냐 이게 굉장히 그 아,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현재까지는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아까 저희가 그 토론했던 600만 원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공소장이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 부분은 추가로 검찰도 해명할 필요도 있고 또 뭐 재판 과정에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펀드 논의, 수상한 단체 가족 대화 방 얘기와 그리고 노한중 교수와의 대화 내용, 공소장에 적시된 이 내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